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조하고 긴장될 것입니다. 남은 이 시간이 회피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사람도 있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셈이 어렸을 때와는 달리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대접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셈들도 염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설명하기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오랜 수험 기간으로 지쳐있고 다가오는 시험의 압박을 느끼는 여러분들은 수능의 이유를 더더욱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수능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기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많은 기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회들이 꼭 성공과 실패라는 것에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인생에 다양한 갈림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능을 포함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기회들이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말,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실함, 바로 성실함입니다. 평소의 성실함이 기회를 기회답게 준비하게 만들어줍니다. 남들보다 일찍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다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염두에 주변에서 보게도 됩니다.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처럼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려는 사람은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게 될 것이고 이때 수능은 통과 의례처럼 치러야만 합니다. 어쨌든 대학을 진학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학문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수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10대 후반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보냈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바로 이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기회로서 가지는 다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주어진 기회에 성실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앞에 두고 성실할 것입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날이 남았지만 아직 수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성실함은 여러분들의 삶의 큰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수능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주어진 기회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두 쌤이었습니다.